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블랙홀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주상균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블랙홀은 4인조로 돼 있어요. 장르는 헤비메탈 밴드이고,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런 특색 없지만 그 우리말로 된 음악을, 헤비메탈 음악을 하고 있고, 4명이 구성은 기타 보컬, 기타 코러스, 베이스 코러스, 드럼, 드럼도 때에 따라서 코러스,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있는 밴드입니다. 네. 그 이전에 블랙홀이라는 밴드는 사실 고등학교 때 연주는 못하지만 그냥 친구들끼리, 야 우리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밴드 해보자, 락밴드 해보자,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든 게 블랙홀이었었고, 고등학교 때 뭐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통기타 치고,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드럼 하나 스네어 빌려가지고 야산 같은 데서 치다가 어른들한테 욕먹고 혼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정식으로 연주도 해보고 합주실에서 친구들이랑 하다가 그렇게 시작된 게, 친구들하고도 또 떨어지고 대학교 밴드도 해보고 또 그 뒤에 외부에서 다른 그 연주자들이랑 또 만나서 그때 블랙홀이라는 밴드로 공식적으로 데뷔한 거는 86년? 아니 85년이구나. 그 히어레네이드 한국 공연, 그 전 세계로 할 때, 한국에서 했을 때, 그때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초반에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일반 팝, 포크 많이 들었던 것 같고, 중간에 그 메탈 락 성향을 처음 들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인가, 집에 있는 LP 중에서 나자레스라는 그 음반 듣고, 거기 러브 헐츠라는 노래, 그 노래 듣고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노래였어요. 그게 왜냐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목소리, 그런 사운드. 그랬다가 정말 아 멋지다고 생각한 건 피터 프램톤의 쇼미더웨이 라이브시랑 그거 듣고, 자켓 사진 보고 어 진짜 멋지다,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꿔서 그랬다가, 실질적으로 이제 기타 막 몰입해서 연주하고 그랬던 건 게리무어 음악 듣고 그때 많이 그 펜타토닉 같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 뒤에는 이제 뭐 다 영향받은 거죠. 뭐 다른 분들처럼 레드 제플린, 뭐 그 블랙사바스, 주다스 프리스트, 그 다음에 딥퍼플, 그 당시 70년대, 80년대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다 들어보고 좋아했으니까. 그거는 진짜로 생각해보면 딱 하나 그냥 음악이 좋아서, 정말로 음악이 좋으니까 뭐 연습, 기타 연습도 해보게 되고, 곡도 써서 만들어도 보고, 이거 음반도 발표해보고, 공연도 해보고, 아, 이 다음에 뭐 해야지? 이 시기가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.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그 기타 연습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즐겁거든요. 그거 하나예요. 음악이 진짜 좋아서. 어렸을 때 매체에 보면 동경하게 되는 것들이 잘 사는 것, 그 다음에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, 실제 그 자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보면 그분들이 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작 그분들에 대한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, 보니까.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후대에도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바로 TV에 나온 멋진 장면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유산이었다는 거,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전의 역사도 그렇고 이후에도 역사도 그렇고, 그냥 대다수 많은 사람들, 착하고 열심히 살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이 그 음악의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으니까.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남들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, 뭐 이런 것들.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사실 80년대, 90년대가 모든 음악이 다
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의 시장이 분명히 확보돼 있었어요. 누구에게나 좀 진입 장벽은 높았지만 일단 그 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. 근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진입 장벽은 없지만 대신 자리가 없어요. 그런 게 좀 달라졌긴 한데 그냥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자신의 음악을 한다는 거는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. 네. 더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다. 네.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갈고 닦은 기타라 하더라도 음반 낼 수가 없어요. 그게 누가 뭐 어떤 전속이나 뭐 소속사 음반사랑 연결이 안 되면. 근데 지금은 집에서 작업해도 내 세 달 기타 쳤는데 이것도 음반을 내고 싶다 낼 수 있어요. 그건 똑같지만 이제 성공해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느냐 안 얻느냐는 진짜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. 정규 앨범이 지금 우리가 9장 그 다음에 뭐 컴플레이션 앨범 하여튼 모든 우리가 참여했던 앨범이랑 합하면 한 23장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4집, 첫 번째 4집. 4집은 4집 앨범 만들 때 이 앨범이 잘 될 거라는 생각 조금도 없었고 아 이게 마지막 내가 활동하는 마지막 앨범이 될 것 같다. 왜냐면 주위 환경이 예, 그렇게 돼서 뭐 상업적으로도 이 그때는 이제 EMI 전속이었었는데 이 이전 3집 앨범이 너무 좀 앞서 나가서 판매량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. 그래서 이 다음 앨범을 요구했을 때 회사에서 원했던 거는 좀 더 대중친화적인 앨범이 팔릴 만한 그런 소재들을 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리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냈던 4집인데 오히려 그 앨범이 그 당시 들었던 그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에 그 공감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직했으니까. 그래서 4집이었고 그 다음에 8집. 8집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. 진짜 8집 낼 때 내가 뭐 역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늘 같이 살았고 결혼했어도 항상 같이 살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어마어마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고 보니 너무 그립고 그 부모님이랑 같이 했을 때 그 철없는 행동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고 또 같이 동시를 살았던 모든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감정도 못 느끼겠구나.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영웅이지만 동시를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모든 어른들 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영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자 보니까 또 어떤 나라냐면 다 나라마다 또 다른데 우리나라는 또 너무 부모들이 힘들게 사시잖아요 다.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에 있는 가락도 많이 넣고 음도 넣어서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히어로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작업했던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게 평가해 줬던 것 같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9집. 9집은 밝게 나왔지만 들어보시면 굉장히 밝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9집 내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. 그리고 앨범을 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앨범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음반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했던 앨범 그래서 9집 이렇게 3개 꼽고 있습니다.